당뇨병은 췌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50에서 60%에서 당뇨병이 동반되는데 특히 10년 이상 오래된 당뇨병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.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전체로 보면은 췌장암 발생이 일반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2, 3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2년 이내에 당뇨가 생긴 분들만 놓고 보면 그분들한테는 췌장암 확률이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